뭐 문법 다 했어요 다. 작년에 뭐 수동태 가정 뭐 관계대명사 뭐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문법 항목에다가 홍영호라고 검색하시면 선생님이 비록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뜨거운 아이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보여주시고 한번 불러볼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나를 괴롭혔던 그 반의 그 녀석들이 스타로 나설지도 모르고 사실은 이것도 그런 배경에서 출발했던 겁니다. 아우 얘네들하고 나는 도저히 어울리기 힘들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시도했던 음악과 신체학습. 그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 가셔서 read aloud.